에피소드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좀 어색하다고 했었잖아요. 왜냐니까 제가 잠시 간과했던 게한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고, 다음에 마이너스 9만큼 움직이고, 마이너스 8.1만큼 쭉쭉쭉쭉쭉쭉쭉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뒤로,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 지금 현재 마우스가 바라보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퀄이 되겠구나. 자, 반대 방향으로 다시 요만큼 옮기고 가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에 마이너스 9만큼 갔다가 또 갔다가 가게 돼서 어쨌거나 뒤로 계속 물러나겠죠. 따라서 이 보시면 이 코드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예화와 밑에 있는 예, 요두 코드 두 개만 보면은 위에 있는 set knockback to 곱하기 하와 move knockback step만 본다면은 얘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니까 총을 땅 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총을 쏜 거예요. 쏘고 난 다음에는 뒤로 이만큼 물러갔다가 쭉쭉쭉 물러갔다가 어쨌거나 정지 제로가 되는 지점까지 물러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못 봤어요. go to bank 탱크탑. 그죠? 그래서 탱크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냐니까 업데이트 탱크탑을 포에버 문장이 지금 고출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업데이트 탱크탑 자체가 전체 포에버 문장 여기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가 호출되어서 실행되는 겁니다. 그죠? 실행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탱크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사하고 난 뒤에 뒤로 포탑이 뒤로 쭉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돌아올 때 서서히 돌아오죠. 그죠? 이렇게 뭔가 우리 가속도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여기 기능이에요. 상당히 저도 간과했었는데 상당히 특이한 로직입니다. Go to 탱크탑 있죠? 얘가 끊임없이 얘를 원위치 시켜 놓는 겁니다. 탱크탑, 그러니까 포탑을 탱크 바텀 위에 있는 포탑, 얘가 포탑이에요. 얘가 포탑이고 밑에 있는 게 바텀입니다. 바텀에다 끊임없이 원위치 시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마우스를 탁 놓으면은 원래 위치로 땡 돌아가 버리잖아요. 땡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탱크 바텀, 고트 탱크 바텀 얘가 하는 이클입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히 특이해서 그 부분 제가 미처 못 봤던 내용인데 상당히 재밌네. 자,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현재 너무 커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250으로 줄이고 얘도 250으로 줄이고. 화면을 크게 볼게요. 뿔리도 뭐한150 정도 하고 에너미도 얘도 250 정도 에너미 뿔리도 150 DAR 얘도 뭐한150 정도 요렇게 해놓죠. 자, 그리고 나중에 전체 화면을 보게 되면은 사이즈가 그래도 제대로 나오죠. 포탄은 150이라도 커요. 포탄과 움직이는 게다 보이죠? 자, 움직이고 A 해서 W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나머지 코드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뿔릿의 경우입니다. 뿔릿은 처음에 하이드 내가 쏘는 거예요. Go to 탱크탑으로 가고 point toward mouse point, move 35, clear grip effect가 있고 touching enemy 하면은 뭐 cost effect 이런 거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delete this clone, waiting 11. 예, 여기 있는 코드는 막 그냥 그대로입니다. move 15 step. 총알 쏘을 때 땅땅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픽 이펙트는 enemy에 맞았을 때 이렇게 효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여기는 딱히 불필요한 코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에너미를 볼까요? 에너미 지금 다 꺼놨었는데 자 웨이트 0.5 요거 처음에 하이드에서 토탈 에너미 제로 에너미 수가 1보다 작을 때는 1과 3 사이에서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마이셀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클린 계속해서 에너미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에너미 사이즈를 오래 안 줄였군요. 에너미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사이즈가 250인데 여기 사이즈를 또 특이하게 하나 구성을 했어요.
사이즈가 이미 있는데 새로 또 사이즈를 구성을 할 필요는 없죠.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얘는 지우고 볼까요? 이제 enemy 사이즈가 이번엔 또 너무 작게 날라오고 있어요. enemy가 250인데 어디선가 이 또 사이즈를 어디 건드리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다시 450으로 고쳐놓겠습니다. 450하고 그래도 작은 거 보니까 뭔가 어디선가 예, 사이즈를 손본 데가 있네요. 어딘지 찾아서 한번 수정해 보시죠. 자, 먼저 여기 total enemy 0 이 코드는 있는 그대로 뭐 딱히 손볼 게 없죠. 그리고 when I start as a clone, 내가 클론으로 시작했을 때, 그죠? switch custom to 뭐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게 이게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요만큼 빼버리죠. 빼버리고 자, switch custom to tank로 하고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빈칸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forever 문장 듣고 switch custom to 얘는 빼서 여기다 놓고 show 그리고 그 다음에 look에 show를 넣어주죠. 그리고 탱크 바텀과 그리가 탱크랑 너무 가까우면 물러서겠다는 겁니다. 탱크보다 그리가 떨어지면 탱크한테 가까이 가겠다는 거죠. 볼까요? 자, 뭔가 날로오긴 했죠. 여기 있는 얘입니다. 얘들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진 이유가 있겠죠. 어디서 작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로 볼까요? 그래서 reset, delete, this clone 맞고 다음에 when I start as clone point toward tank bottom을 향해서 가는 거고 bullet에 맞게 되면은 score 이렇게 하고 wait하고 delete this clone 이것도 뭐 무난한 코드입니다. 그대로 정리를 하죠. 그죠? 얘가 start tank show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뭔가가 문제가 있지 싶은데 show go to random position set size to 그러네요. 여기서 사이즈를 제로로 뒀네요. 그죠? 그리고 뭐 그래픽 이펙트 하는데 요거는 뭐 딱히 필요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go to random position만 빼고는 나머지는 불필요한 코드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go to random position 가는 것은 여기서 가는 게 맞죠. repeat 해서 go to random position 여기 가면은 그러니까 원본입니다. 클론이 아니라 원본이 랜덤 포지션 가서 create clone of myself 한단 말이에요. 이제 볼까요? 이제 맞죠? 그죠? 너무 가까이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뒤로 좀 물러난 겁니다. 그렇죠? 이전과 동일하죠. 그래서 전체 화면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제가 조정을 잘 못해서 운전 실력이 형편이 없어서 자, 도망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거의 뭐 100점 100패의 정말 너무나 저는 무능한 전차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못하고 있어요. 자, 너무 못해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써야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전과 동일하게 동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탱크전이에요. 그래서 끄고 그리고 뿔리 크기는 지금도 커요. 100으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에너미 뿔리도 100으로 줄이고 그리고 탱크 사이즈는 250보다는 300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300 정도 주고 탱크 탑도 300 그리고 에너미도 300 줄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자, 보시면 자, 훨씬 더 선명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죠? 총에 맞았을 때 지금 무패입니다. 맞아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좀 곤란하죠. 자, 어쨌거나 동작은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 바텀 스피드 베리어블은 숨겨버리죠. 베리어블 스코어는 남겨놓고 스코어 외에 다른 베리어블들은 지우죠. 자, 요런 형식이에요. 자, 요런 형식인데 그리고 이 디렉션을 보는 거 예, 크기도 250 정도로 줄까요? 250 정도로 주고 자, 요렇게 했습니다.
enemy는 이렇게 정리가 하죠. 이런 식으로 코드 이전보다 훨씬 더 깔끔해졌죠. 코드 분량은 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심플하고 불필요한 코드는 다 없앴어요. enemy bullet 볼까요? enemy bullet 우리 bullet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볼까요? point to our mouse pointer 여기는 그대로고 ghost effect 얘는 딱히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0.1초 사이에 ghost effect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남겨놔도 될 거는 같습니다. 일단 남겨놔 보죠. 남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enemy bullet 볼까요? enemy bullet도 마찬가지 show에서 spawn에서 spawn y 이거 상당히 이거 로직이 깔끔한 로직입니다. 여기서 아마 전체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이게 제일 로직이 이쁜 것 같은데 뭐냐니까 여기서 어느 부분인가요? 여기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when I start as clone에서 spawn x x position spawn y y position spawn direction 이렇게 다 세팅을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create clone of enemy bullet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죠? enemy bullet이 만들어질 때마다 x position y position direction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이게 이 부분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create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총알이 여기서 날아오고 있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왜 여기서 날아오고 있을까요? 여기 여기에 바로 우리 enemy의 원본이 있는 거예요. 원본은 지금 오른쪽 여기 끝에 있어요. 끝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장됐던 이 x spawn x spawn y spawn dir 값이 아마 여기 있는가 봐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죠. 끄다가 다시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spawn x 값 spawn y 값 spawn direction이 지금 마지막에 저장해 놨던 값이 이 값이에요. 요 값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놨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넣어둠으로 해서 상당히 잘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enemy bullet 만들기 전에 먼저 x y direction 얘는 뭐예요? 클론의 이 spawn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x y direction 값을 계속해서 요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create clone of enemy bullet이잖아요. 그죠? 랜덤해서 시간을 0.8초에서 2초 시간을 두고 이 시간 사이에 인터벌 사이에 enemy bullet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enemy bullet을 만들어낼 때 그때 그 만들어내는 클론의 x 포지션과 y 포지션과 디렉션 값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 담은 값이 이 bullet에 전달되는 겁니다. enemy bullet. 그죠? 그래서 여기 와서 디렉션에서 날아가는 거죠. 그죠? 요 로직은 상당히 깔끔해요. 굉장히 이쁜 로직입니다. 천천히 여기 있는 로직들을 한번 엄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조금 이걸 우리가 좀 코드를 좀 수정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수정하냐니까 좀 반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혼자서 완전히 움직이지는 못한다더라도 뭔가 반자동으로 탱크가 내가 손대지 않더라도 스스로 좀 움직이고 스스로 좀 총알을 좀 피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한번 어떤 식으로 반자동 그러니까 반자동 무인자율 탱크 그죠? 반자동 무인자율주행 탱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 파일에서 save as a copy에서 다른 이름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업데이티드입니다. 탱크 게임 업데이티드인데 이번에는 세미 오토노머스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중에서도 테슬라처럼 완전 자율주행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처럼 반자율주행하는 차량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반자율주행하는 탱크 스스로 완전 자유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일정 부분 움직이면서 스스로 총알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도록 코드 수정해보자.